쿠바 페소 가치가 비공식 시장에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실질 물가 상승률은 2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쿠바의 고정 환율은 달러당 25페소. 하지만 비공식 시장에서의 환율은 딴판입니다. 1년 전에는 달러당 100페소였던 환율은 최근 200페소를 넘기며 페소 가치는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로 수입하는 물품 가격은 물어보기가 겁날 정도. Se paró la fresa, no tengo fresa, no hay fresa. Ahora cuando aparece la fresa, el pomo valía 250, apareció 700 pesos el pomo. ¿Por qué? Porque dólar subió. 그 결과 쿠바의 물가 상승률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은 77%, 지난해는 31%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실질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Y un anciano no lo puede comprar si no tiene una familia que lo apoye. El que vive solo sabe que. Y en todos los precios están. Todos los precios están. La inflación está sobregirada. 정부는 계속되는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과 대외무역, 투자, 그리고 금융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몇 년째 미국 탓만 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페소 가치 하락도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ue es consistente, ¿no? Esta tendencia a la depreciación es consistente con el proceso inflacionario que vive el país, con la crisis económica, los desequilibrios que hay en la economía, sobre todo el déficit fiscal. 정부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지만, 회복되지 않는 관광산업과 설탕 수확량 감소, 연료난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대로라면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